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고양시가 7일 킨텍스에서 세계 거주의 날 특별 기념식과 제3회 기후위기 대응 대도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고양시와 유엔 헤비타트와 공동으로 준비했으며 탄소중립법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네, 저는 지금 고양시 킨텍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양시가 세계 거주의 날 특별 기념식 및 제3회 기후위기 대응 대도시 포럼을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현장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7일 킨텍스에서 세계 거주의 날 특별 기념식과 제3회 기후위기 대응 대도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 이기룡 고양시의회의장, 최기록 유엔 헤비타트 한국위원회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세계 거주의 날과 탄소중립법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1부 세계 거주의 날 특별기념식과 2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및 참여 방안 논의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심상정 고양갑 국회의원은 축사로 보낸 영상에서 이번 주제가 현재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라며,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목전에 와 있는 얘기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세계 거주의 날 주제가 탄소 중립을 위한 도시활동 촉진인데요. 현재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상황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목전에 와 있는 일입니다. 이재준 고양시장도 유엔 헤비타트와 고양시는 함께 탄소 중립이라는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며, 기후 위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7월 유엔 헤비타트 한국위원회와 고양시는 함께 탄소중립이라는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양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기후 위기 대응 대도시 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도시 차원의 탄소 중립 달성 방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킨텍스에서 KBPS 정문필입니다.